이번에는 수동 엘리먼트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는 클래스랑 뭐가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콜론이 두 개가 있는 경우로 여러분들 코딩하시다 보면은 CSS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. 콜론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수도 엘리먼트입니다. 콜론이 하나만 있으면은 수도 클래스가 되고, 그죠? 퍼스트 라인 해서 칼라 이렇게 주어지고 폰트는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리고 첫 번째 라인만 이렇게 색상이 주어져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첫 번째 줄이 길이가 달라지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첫 번째 줄만 이렇게 색상이 빨갛게 지정이 되죠. 마치 엘리먼트 하나의 엘리먼트를 그 P면 P, P와 같은 엘리먼트를 지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P의 퍼스트 라인입니다. P의 퍼스트 레터는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. 그래서 만약 이게 하나 돼 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Y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. 다음에 이번엔 p.intro 되어 있으니까 얘는 intro라는 클래스죠. p의 intro 클래스의 first letter 이렇게 되죠. p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클래스가 intro인 것은 요 녀석이잖아요. 얘의 첫 번째 글자인 t 요것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이즈가 200%로 주어져 있죠. 다음에 p의 first letter 그죠? 또 p의 first line에서 두 개가 동시에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. 퍼스트 레터는 이렇게 하고 퍼스트 라인은 이렇게라 되는 거죠. 줄을 이렇게 라인 길이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거 보이죠. 그다음 비포는 앞에 뭘 두란 말입니다. 앞에서 컨텐트 URL 스마일리 GIF를 넣어라. 요거에 GIF든 들어가 있죠. After는 뒤에 넣어라 이 말입니다. 뒤에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실렉션도 있어요. 모즈는 모질라입니다.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모즈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면 다 모질라, 파이어폭스를 말하는 거예요. 파이어폭스일 경우 이렇게 하고, 그리고 다른 브라우저 크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. 실렉션 하면은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.